포드 자동차와 합작 공장을 세워 규제를 피하려던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의 시도가 가로막히는 분위기입니다. 미 정치권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우회하려는 움직임을 두고 보지 않겠다며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CATL과의 합작 공장이 무산된다면 포드가 한국 SK온과의 기존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을 견제하는 미 정부가 한국 배터리에는 상당히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의원 마르코 루비오가 CATL과 포드의 거래와 관련해 CATL이 IRA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중국 기술을 사용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세액공제를 차단하는 법안을 제출하며 IRA 세액공제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중국 기업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CATL과 포드는 미시간주 마셜에 LFP 배터리 생산 공장을 세우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회사는 포드가 합작사 지분 100%를 보유하고 CATL은 배터리 기술을 제공하는 대가로 로열티를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IRA에 따르면 미국산 배터리 부품을 일정 비율 이상 적용하고 미국에서 최종 조립해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포드와 CATL은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기술 협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IRA 규제를 피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루비오 의원은 포드와 CATL의 거래가 배터리 기술과 관련해 중국 공산당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킨다며 공장이 IRA 세액공제 대상이 되도록 설계됐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업계의 시선은 SK온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SK온이 포드와 돈독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회사이기 때문인데요. 두 회사의 합작사 블루오벌 SK의 배터리 공장이 현재 켄터키주에 건설 중이기도 합니다. 지난 2월 초 포드가 SK온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 트럭의 생산을 중단하며 배터리 문제를 언급해 양사 관계에 긴장감이 돌기도 했는데요. 6주 만에 생산이 재개되며 협력 관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3일에는 피터 부티지지 미 교통부 장관이 블루오벌 SK 공장 건설 현장을 찾아 미국 자동차와 한국 배터리의 협력에 신뢰와 기대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SK온이 관심을 모으는 또 다른 이유는 LFP 배터리에도 손을 댔기 때문입니다. SK온은 15일부터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배터리 전시회인 인터배터리 2023에서 LFP 배터리 시제품을 공개하는데요. LFP 배터리는 삼원계 배터리에 비해 생산 비용은 낮지만 주행거리가 짧은 것이 단점인데 SK온 제품은 이런 단점을 어느 정도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온의 삼원계 배터리를 사용하는 포드는 저가형 전기차에는 CATL의 저렴한 LFP 배터리를 적용할 계획이었는데요. SK온이 LFP 배터리 개발에도 성공한 상황에서 CATL과의 협력은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런 여러 정황상 포드가 LFP 배터리 생산에 있어서도 말 많고 탈 많은 CATL과의 협력을 밀어붙이기보다는 결국 SK온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